나의 두 번째 차는 다르다. 썬팅 하나까지도 사랑하는 이들의 피부까지 케어해주는 SK 스킨케어 썬팅 0.1%의 자외선까지도 차단한다. SK 스킨케어 썬팅 정관장이 엄선한 건강식품 지금 정몰에서 만나보세요. 정말 건강에 미친 사람들의 몰 정관장 몰 정몰 당신의 쉐보레가 다시 힘차게 달립니다. 더뉴스파클 이코넉스 새로운 얼굴과 함께 지금 전시장에 오셔서 새로운 쉐보레를 만나보세요. 추첨을 통해 매일 한 대씩 100대의 스파크를 드립니다. 8월 18일까지 홈페이지 참조. Chevrolet Find New Roads. 요새 오뚜기 진짜 쫄면 맛있다고 소문난 거 알죠? 매콤한 태양초 소스를 탱탱한 면발에 바바바박 비벼가지고 한입 크게 오뚜기 진짜 쫄면 인생 쫄면이네. 진짜 쫄맛탱 오뚜기 진짜 쫄면. 어머머 춘천 막국수도 오뚜기가 제대로네. 세계적인 3.5톤 트럭 이수즈 엘프 국내 상류 오토크루즈 6단 자동화 미션 강력한 프레임 차선 이탈 경고장치 전좌석 에어백 디스크 브레이크 기본 장착 이 모든 걸 딱 5자로 줄이면 다 보면 안다. 이수즈 엘프 그 차이를 직접 느껴보세요. 시승문의 080-890-8585 이수즈. 안녕하세요, 이승기입니다. 소중한 내 몸을 위한 건데 아무 물이나 마실 수 있나요? 물만큼은 귀한 물로 마셔야죠. 물만큼은 삼다수로 산다. 대한민국이 아끼는 물 제주 삼다수. 이제 전화 한 통으로 가정에서 삼다수를 만나보세요. 1644-3049. 사장님, 이번에 가게 옮겼죠? 전이랑 다르게 회사가 많은 지역이라서 점심시간엔 손님이 좀 많이 올 거예요. 아무래도 혼자서는 힘들 것 같은데 알바생 한번 구해보세요. 요새 알바생들은 센스가 좋아서 한 명만 뽑아도 도움이 좀 될 거예요. 그렇게 조금씩 키우다 보면 사장님이 2호점을 여는 날도 오겠죠. 여보세요? 아, 알바문 보고 전화 주셨구나. 알바, 문으로 뽑아보세요. 알바의 신기술, 알바문. 야, 안 돼. 라는 말 대신. 원래 그런 거야. 라는 말 대신. Never mind. 아! 액션. 동급 최초 8단 자동 변속과 고속도로 주행 보조 시스템으로 부드럽고 편리하게 스포티지 더 볼드 출시. Never mind. Action. Sportage the bold. 기아 자동차. 초대석 SBS 새 수목 드라마의 주연 배우 두 분과 함께합니다. 친애하는 판사님께 윤시윤 이유영. 자, 드디어 이분들이 나오셨군요. 컬투쇼 지금 13년차로 넘어가는데 왜 처음 나오신지 나왔던 거라고 생각될 정도로 되게 친숙합니다. 자,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배우 윤시윤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유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오, 분위기 어때요? 아, 이런 분위기인지 몰랐어요. 진짜요? 네. 왜 몰랐을까요? 아, 약간 분위기 좋은 거를 넘어서서 약간 이렇게 화가 난 정도로 이렇게 막 업돼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막 본인의 필요 이상으로 업이 될 수가 있거든요. 아, 그러니까요. 예, 예. 약간 다운하시면서 네. 하실 말씀 잘 하셔야 됩니다. 오늘 첫 방송이에요. 아, 나 너무 떨려 죽겠어. 친애하는 판사님께. 침판. 예. 제가 어저께 한밤을 봤는데 재밌을 것 같더라고요. 그쵸. 일단은 근데 이 속설이 예고편이 재밌으면은 안 된다고 그랬는데. 그래도 뭐. 예고편이 재밌게 나왔어요. 예고편도 재밌고, 일단은 흥미 유발하기 충분한 소재들이 꽤 많은 것 같다는 맞아요. 생각이 들고, 그, 쌍둥이시라면서요? 네. 제가 1인 2역을 하신다면서요? 그러게요. 제가 한 개도 제대로 못하는데 이번에 두 개를 맡고 있어가지고. 1인 2역입니다. 그래서. 홍보 좀 부탁드릴게요, 대놓고. 감사합니다. 예, 네, 대놓고 하세요, 그냥. 그쵸. 왜 나왔겠어요? 예. 네. 야, 솔직하다. 예. 네. 아니, 이제 뭐, 이제, 이번에는 홍보하고, 다음번에 또 나와서. 예, 네, 그럼. 예, 또 다른. 이번에 또 만 20% 넘어가고 또 나오는 거죠. 아유, 그럼요. 예. 네.
오늘 이제 수목 드라마 첫 방송입니다. 친애하는 판사님께고요. 예. 쌍둥이에요. 한 명은 컴퓨터 판사라고 불리는 세계, 우리나라 최고의 이 브레인, 한수호 판사입니다. 판사. 그리고 동생인 한 강호인데요. 예. 정가 5번입니다. 꼭 이러더라. 꼭 이래. 형이 꼭 뭐 이렇게 하면, 예, 동생이 말씀. 실제로도 약간 좀 그런 집들 많은 것 같아요. 유전자 보통 몰빵이라 그러잖아요. 어우야, 저 배우가 되게 몰빵이라는 나라가 쉽지 않은데. 아유, 죄송해요. 예. 준호 형이랑. 뭐 제가 좀 더 빠른 빵인가요? 예. 뭐, 어쨌든, 이게 재능이 너무 이제 형한테는 몰려버리다 보니까. 예. 근데, 불의에 또, 이 사건으로 인해서 동생이 판사 일을. 야, 이거 재밌다. 이게 재밌을 것 같다라는. 그러니까 이게 뭐, 되게 판사인데 막 범죄에 되게 잘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범죄자였으니까. 근데 그러니까 맞죠. 그 법정이 얼마나 재밌을까. 예. 범죄자의 심리를 엄청 잘할 거. 그러니까 본인이 더 막 되게 잘 알고. 홍보해 주셔서 감사해요 진짜. 진짜 열심히 홍보해 주신다. 그러면 이유영 씨는 어떤 역할입니까? 네, 저는 사범 유연 선생인데요. 그럼 마이크를 좀 가까이 있으시면 좋겠어요. 네, 아, 이렇게. 네. 네. 그 전과자인 그 강호가 수호 네. 판사인 척을 하는데 그 판사가 진짜 판사인 줄 알고 존경하고 동경하고 조금씩 좀 마음이 열리는 빠진다. 아, 강호와 우리 사범 유연 선생 그 출신의 이 송소은이라는 역할이 사랑을 하게 됩니까? 아직 모르는구나. 모르죠. 대본이 안 나왔구나, 아직. 모르죠. 매력을 느끼는 것만 있구나. 근데 뭐 어쨌든 남녀 주인공인데 멱살 잡고 싸우진 않을 테니까. 예. 뭐. 근데 이게 좀 재밌는 게 그런 것 같아요. 그 멜로라고 보기에는 이제 전과 5범에 이제 불량 판사가 이제 판사 일을 하게 되니까. 네네. 할 일이 너무 많은데 할 수가 없잖아요. 맞아요. 모르니까. 그거를 얼렁뚱땅 다 넘기는 거죠. 아, 넘겨서 이쪽으로, 일은 그쪽으로 맡기고. 예, 모든 일을 다 지금. 아, 재밌게. 예. 저분은 또 오해하는 거야. 날 정말 잘 가르치려고, 나를 정말 이렇게 딱 실전에 투입시키려고 이렇게. 그쵸, 그쵸. 남자구나, 뭐 이런 식으로. 약간 1박 2일에서 준호 형이 저한테 약간 다 이렇게 넘기거든요. 그럼 진짜 다 못된 거거든요. 예. 아, 그 못된 거예요? 아, 아니에요. 예. 예. 준호 씨는 진짜 몰라서 넘기는 거예요. 아, 이거 포장하려고 했는데. 예, 예. 네. 근데 이유영 씨가 제가 알기로는 사범 연수원생이 되기 전에 꿈꿔왔던 그게 어떤 그 직업이 있었다는데? 네, 사연이 있어요. 세상에 대한 화도 많고 죽이고 싶은 사람도 많고 그래서 킬러가 되고 싶다는 꿈을 가지고 살다가 이건 안 되겠다 싶어서 공부해서 이제 벌을 내릴 수 있는 그런 판사나 검사가 되고 킬러가 되고 싶었다가 사범 연수원생으로 약간 되게 재밌어요, 지금. 진짜 재밌겠다, 진짜. 네. 지금 저기, 저희가 판사 역할을 좀 하시는 우리 유세윤 씨를 위해서 여기, 좀 준비를 해봤어요. 네. 이거. 많이 두드려 보셨을 텐데. 아니에요, 요, 실제로는. 예, 이거 안 써요, 드라마에선. 없어요? 진짜요? 이제 판사복. 판결 낼 거 아니에요? 안 쓰던데요? 이거? 한 번도 안 써봤어요, 그러면? 네. 그럼 이거... 여기서 연습 좀 하시고 가세요. 이거요? 아니, 근데 요즘엔 이거 안 쓴다고 들었어요. 아니 이거 좀 어색하다. 대한민국 잘 치네. 이 말이 마늘 빻는 그거 같은데. 네. 근데 시윤 씨가 아무래도 그 두 가지 역할을 하시다 보니까 액션 씬이라든가 뭐 고문 당하는 장면도 물고문 당하고 막 이런 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땠어요? 아 그게 한밤에서도 거꾸로 막 매달리고 네, 했는데 사람이 그 회식 때는 좀 파이팅이 넘치잖아요. 그래서 감독님한테 감독님 이거 진짜 주인공 강호가 정말 고생하고 수호가 뭐 그런 신들 막 이렇게 저는 할 자신 있습니다. 뭐 물에도 뭐라도 시켜주세요. 물 고문 당하고 뭐 막 거꾸로 매달리고 이런 거 저희 드라마 첫 방송에서 그런 강한 거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대로 다 나온 거야 이게? 그러고 이제 갔는데 밧줄 있고 물통 있고 아크릴을 해가지고 거기 담그더라고요. 진짜 정말. 없던 건데 만든 거예요? 예. 예. 와. 배우가 원하니 시켜야죠. 그렇죠. 입이 방정이지. 입 방정. 근데 좀 그런 좀 신념은 있는 것 같아요. 저희 뭐 10년 차가 들어서는 뭐 얼마 안 된 배우지만은 10년 됐어요 벌써? 9년 차인데요. 9년 차예요. 이 배우가 고생하고 연기자가 그 카메라 안에서 고생하면 시청자분들이 알아주더라고요. 그럼 진심을 알아주죠. 알아주기 때문에 좀 그런 거에 대한 보람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럼요. 유진아 씨, 유영 언니 얼굴이 짱 작아요. 이제 여기 유진아 씨가 이제 글을 남긴 거예요. 유진아 씨로 들었어요. 저분 유진아 씨. 유진아 씨. 아 씨. 얼굴 크기가 크레센도예요. 감사합니다. 네, 크레센도 아시죠? 여기서부터
작아지는 거? 아, 네. 아. 이분은 뭐죠? 이분은 뭐죠? 근데? 음악 용어 몰라요. 네, 네, 네. 음악 용어 몰라요. 크레센도. 네. 작아지는 거. 그러니까. 점점 여리게. 예. 아, 음악 전공하시는 분인가 보다. 크레센도 점점 크기. 예. 참, 진짜. 그분만 나오는 드라마는 아니겠죠. 물론 멋진 분들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분들이 나오는, 유영 씨가 좀 설명해 주실래요? 네. 배우 박병은 선배님, 예? 그리고 헬러비너스의 나라 씨. 아, 나라 씨가 네, 나오는구나. 네, 하고 계셔서. 그리고 성동일 선배. 아, 또 보증수표 하니까요. 믿고 보는 또, 예. 네, 성동일 씨 나오시는구나. 와, 신경희 씨. 요것도 신경이 많이 가는 질문이거든요. 어, 예. 궁금하죠. 예. 아, 윤시윤 씨 그 1인 2역 하면 출연료는 두 배인가요? 어! 이거 되게 예민한 문제거든요. 아, 그러니까요. 좀 더 줘야 돼. 좀 그래도 섭섭치 않게 챙겨주시더라고요. 아, 예, 정말 SBS 설명이... 사랑합니다. 예. 이거 기사거리 나가겠네요. 섭섭치 않게 챙겨줘. 이렇게. 나간다. 실시간으로. 아, 그럼요. 네. 어. 생각보다 컬스에 출연하시고 나면 기사가 많이 나갑니다. 아유, 그럼요. 예, 예. 아유, 1등 라디오인데요. 네, 어, 1박 2일은 섭섭했나 봐요. 근데 옛날에. 저... 어, 자, 지금. 그게 뭐예요? 실시간 검색어 친애하는 판사님께 자, 검색어 많이 올려주십시오. 지금 두 분께 선물을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오늘 야. 첫 방입니다. 오늘 밤에. 자, 친애하는 판사님께 여덟 글자 빨리 뭘 쳐다보고 있어요. 친애하는 판사님께 네, 백수 여러분들 빨리 움직이시고요. 이열치맥 이열치맥이라는 아이디로 폭염에 촬영이 힘들 텐데 두 분은 추운 게 힘든가요? 더운 게 더 힘든가요? 요즘은 너무 더워서 어떠세요? 더위가 더 힘들지 않아요? 네, 전 더운 게 더 힘든 것 같아요. 진짜 더우면. 야외 촬영이 대부분일 텐데 다행히 지금 세트를 좀 촬영을 그래서 먼저 좀 땡겨서 하고는 있는데. 다행이네요. 근데 저는 더운 게 차라리 나은 것 같아요. 어. 이, 오일을 그래도 별로 안 타시나 봐. 추위를 많이 타요. 오일을 좀 안 타는 편이기도 하고. 이 더우면 짜증이 나는데. 추우면 사람이 서러워요. 아, 맞아. 달달달달 떨려. 네, 뭔가 이렇게 차 안에 있다 이제 촬영 들어갈게요. 그러면, 내가 왜 지금. 쪼그라들고. 내가 왜 지금 나가서 괜히 이런 생각이 들어. 그런 말은 있잖아요. 축구 배고픈 데 있는데 맞아. 덥고 배고픈 데는 별로 못 들어본 것 같아요. 더운 게 나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더우면 쓰러지니까. 예. 어. 한 기억을 잃어가시고 예? 죄송합니다. 예. 조심하세요. 그늘로 들어가세요. 네. 한건이 씨. 치킨 먹는 판사님께요. 아, 이 사람이 친애하는 판사님께라니까. 친애하는. 네. 치킨 먹고 싶은 모양이네 지금. 장난을 좀 잘 치세요. 네. 7082 님. 아, 근데 그 드라마 잘 되고 그러면은 왜 이렇게 아이디 같은 거 이렇게 패러디로 생기잖아요. 맞아요. 그치. 치킨 먹는 판사님께. 잘될 징조다. 708님. 응. 친애하는 판사님께 화이팅이요. 본방 사수할게요. 시청률 45% 이상 갈 수 있을 거예요. 와. 요즘에 45%면 거의 이거는, 뭐, 예. 월드컵 아니에요? 월드컵? 아, 이 정도면 옛날에 우리가 알고 있는 모래시계라든가. 예, 예. 예, 그 대박이, 그 대박이 나온다. 그 다음에 대장금, 그 다음에 옛날에 사랑이 뭐길래. 어, 예, 맞아, 예. 맞아. 아니, 뭐, 제방한 김탁구도 있죠. 아, 예, 그렇죠. 맞아, 야. 탁구가 몇 프로 나왔어요? 뭐, 50%. 아. 끝까지 나왔었어요. 그래서 아까 그 제빵 기술 배워가지고 몰빵을 만들었구나. 아, 아 진짜. 야, 그러면 가능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다. 근데 세상이 좀 바뀌었어요. 지금 워낙 이제 이 플랫폼이 많아졌으니까요. 그런 거를 좀 생각하면은 좀 욕심이 그러면 좀 어느 정도 컬투쇼에 다시 한번 나오는 공약으로 가시고요. 몇 퍼센트 이상이면 다시 나오겠다. 어. 중간 만약에 첫 방에 오늘 방송에 만약에 그 공약이 대로 나오면 바로 다음 날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어. 아, 그러면은 뭐 저희가 이제 꿈에 지금 이렇게 걸고 있는 시청률이 기대하고 있는 예, 예. 아, 15%만 나오면 너무 좋죠. 요즘에 15% 15%면 너무 좋아요. 그러면은 마침 시간도 딱 맞으니까 15시에 15시 3시에 어. 네, 내일 3시에 오늘 밤 나오고 나오면 15시에 딱 나와서 15%가 나오는 날 만약에 방청객으로 앉아있어 오늘이 안 나 방청객으로 뭐, 오늘 안 나오고 내일 나오고 안 계속 한 몇 부작이 나와도 그때쯤에 나오시는 거예요. 예, 그 다음 날이라도 뭐 가까우니까 예, 진짜 내 주시면 유영 씨는 뭐 따로 거실말한 거 있어요? 네, 저도 윤시현 오빠랑 같이 나올게요. 오, 그러면 그냥 나와서 그냥 이런 식으로 방송하는 거 말고 뭐 노래를 한 곡 하신다거나 맞아 맞아 그냥 애창곡 춤을 춰주신다거나 야. 아니면 스케코로 만들어 라디오 예. 극장 해가지고 그건 좀 고민해보세요. 예예예. 이영경 씨, 이영 씨는 라디오가 처음이신가봐요. 드라마 터널 때 진짜 재밌게 잘 봤었는데 이번 드라마도 믿고 봐도 될 것 같네요 하셨네요. 네, 감사합니다. 믿고 기대해 주세요. 촬영하는 동안에 어떠세요? 지금 몇 편 정도 지금 찍으셨을 텐데 네. 현장 분위기는 어때요? 대본도 너무 재밌고 정말 드라마도 1, 2부도 감독님도 되게 정말 잘 나왔다고 40만 만에 하시고. 혹시 보셨어요? 시사하셨어요?
저희 지금 편집실 가서 좀 봤는데 재밌더라고요. 이게 보통 이제 음악을 넣고 안 넣고가 되게 드라마가 많이 나요. 긴장감도 있고 막 그렇죠. 예. 음악을 넣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재밌더라고요. 아, 그럼 그대로 내야 돼. 음악 안 재밌으니까. 예? 괜히 또 음악 때문에 아, 죄송합니다. 아니, 음악 때문에 혹시 마이너스 될까 봐. 아. 네, 지금도 재밌는데. 네. 아 근데 윤시윤 씨 예능을 해 봐서 그런지 라디오 잘 하신다고 4197님 왜? 한 두 명 정도가 칭찬을 하셨습니다. 네. 아니, 왜 그걸 두 명까지? 가족인가 봐요. 아, DJ 해도 잘할 것 같다고 우리 제작진이 얘기하네요. DJ 해보신 적 있어요? 예전에 국주 누나. 이국주 라디오? 예, 네, 국주 누나가. 대신. 예. 네, 어, 그. 휴가 갔을 때. 다리를 박차고 이제 동남아에 놀러 갔을 때. 어. 예. 예. 제가 그때 했었죠. 어, 어떠셨어요? 그때 해보시니까. 재밌더라고요. 재밌기도 하고. 근데 일단. 일단 제 프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지. 부담에서 좀 이렇게 벗어날 수 있으니까 아~ 즐겁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약간 좀 어때 현장에서 약간 수다스러운 편이세요 우리 윤시윤 씨가? 네. 그렇지. 분위기 메이커일 것 같아 느낌이. 네. 그죠 그죠. 네 말도 어. 많고 장난도 많이 치고 어. 네 좋은 말도 많이 해줘서 든든해요. 아 진짜 원래 성격은 어때요 본인 생각에? 좀 많이 절제하는 성격인 것 같아요. 이게요? 어, 네? 야, 절제하면 큰일 나겠는데? 아, 그럼 여기 나와서 제가 지금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요. 아니, 근데 평소에는 좀 말조심 좀 해야 되겠고 행동 조심해야 되겠고 좀 그렇게 어. 많이 성격을 좀 많이 이렇게 누르는 편인 것 같아요. 이런 분들이 스트레스 많은데 네. 네, 속이 타들어가요. 그래서 아니 오히려 그러니까 저는 이런 자리에서 이렇게 막 말 많이 하고 뭐 촬영 현장에서 막 이렇게 에너지 있고 그게 좀 풀리는 것 같아요. 아 그럼 진짜로 프로네. 즐기는 거예요. 그 카메라 앞에서 즐기는 거 자체가 쉽지 않거든요. 예. 지금 7057님이 딱 좋은 의견을 내셨네요. 아 15% 이상 나오면 컬투쇼 스페셜 DJ로 한번 오시는 거 어떤가요? 아 근데 진짜 저 보통 이렇게 예능 나오면 긴장 안 하는데 오늘 컬투쇼는 좀 긴장을 많이 했어요. 예. 어, 안 되시는 것처럼 보이는데 전혀. 약간 좀 겸손하게 얘기하고 한번 스페셜 DJ 저랑 함께 아이 그니까 제가 감히 이게 나와도 되나 그럼요 나오셔도 되고요 그때 게스트를 이유영 씨로 이제 모셔서 네. 아 이게 DJ 입장에서 같이 이 자리에 제가 앉는 건가요? 이 자리에 앉죠 이게 그 제가 봤을 때 수요일은 빼놓고 앉는 게 제일 좋을 거예요 이 자리에 수요일이 진행하기 되게 힘들어 아니 힘들다니까 저기 월요일 화요일 목요일 금요일 막 이런 날이 좋아요 정규수 기차 떠나갑니다 나 왜 이러지 나 왜 이러지 예 아 네. 수목 드라마죠 예 아 정말 다행이네요. 수요일 날 15% 나오고 목요일 날 나오고 또 목요일 날 15% 나오고 또 금요일 날 나오고 아, 그런 식으로. 너무 좋다 원화 드라마 아닌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다 원화 드라마 하지 마요 어, 다시 네. 기차 들어오네요 야 제대로 들어오네요 아, 제대로 들어왔다 이번에 아니 오늘 목이 도와주네 아, 예. 네. 아니 이유영 씨 영화도 개봉을 앞두고 있네요 아 네 9월 달에 원더풀 고스트라는 어? 영화가 와 어떤 영화예요 거기서 또 고스트 역할입니까? 아 아니요 귀신을 사랑하는 사람 역할이에요 어? 귀신을 사랑한 사람 역할. 옛날에 사랑과 영혼의. 예. 어, 네네, 그런 네. 거. 비슷한 오, 약간 스웨이지. 아, 그런 느낌이에요? 네. 오, 그러면 남자 배우는 혹시? 아, 김영광 오빠. 오, 멋있다, 멋있다. 그분하고 사랑하겠죠? 그럼 또 누구 또 나와보세요? 마동석 선배님. 아, 이분하고 사랑하나? 아, 마동석 선배님. 마동석 씨가 귀신으로 나오는 거. 그러니까 모를 수 있잖아요. 아, 저는 귀신 아니고.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 귀신인데. 어. 그러니까. 몰라. 누구 사랑하는지 몰라. 안전일 텐데. 마동석 씨인지, 김영광 씨인지. 마동석 씨가 귀신으로 하면 재밌겠네요. 어, 그냥도 무서운데. 그냥도 무서운데. 어, 제가 먹고 죽은 귀신이에요. 그러니까요. 먹고 어. 아, 먹고 죽은 귀신. 예, 예. 운동하다가 돌아가셨어요. 아령 들다가. 이렇게 깔려갖고, 예. 자, 오늘 밤 첫 방송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홍보 좀 부탁드릴게요. 지금 왜냐면, 좀 이따 또 보내드려야 돼갖고, 왜냐면 오늘 또 제작 발표 있잖아요. 예, 제작 발표예요. 어, 그러니까 그것도 하셔야 되고 하니까. 자, 오늘 인사, 홍보도 한 번 더 하시고. 예, 아, 이렇게 또, 컬투쇼에 나와서 홍보할 수 있어서 정말 진심으로 영광이었고요. 네. 신혜는 판사님 재밌게 봐주시고 또 컬투쇼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네. 예, 이영 씨도 인사하죠. 네. 저희 오늘 10시에 첫 방송 하는데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은 봐주시겠죠? 네. 네, 오, 잘한다. 잘하시네. 어, 이렇게 했어야 예쁘다. 되는데. 네, 많이 기대해주시고, 네. 네. 15% 넘으면? 15% 넘으면. 컬투쇼에 다시 또 나오겠습니다. 네. 야~ 자 그리고 친애하는 환사님께가 지금 실시간 검색어 3위, 4위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7위가 이유영 씨가 달리고 있네요. 어, 네. 자, 계속해서 검색해 주시고요. 두 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농심과 함께하는 SBS 캠페인 물은 생명이다. 미세먼지가 심한 날 기름기 많은 삼겹살을 먹으면 씻겨나간다는